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네 개의 소재에 대해서 광고 소재에 관심이 좀 많으신 메이커님들이라면 공통된 점을 바로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바로 고객의 시선에서 불편함을 짚어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이사 가듯 캠핑 가세요? 방금 화장한 거 아닌가요? 용량이 부족하셨죠? 립스틱이 어딨지? 제품과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편함을 미리 먼저 제시를 하고 유저가 구매 결정을 망설일 이유를 선 제거하는 광고 소재부터 선 제거하고 있는데요. 베스트 카테고리의 베스트 소재 성공 포인트는 유저의 무의식 속 불편함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먼저 제안해 주는 것. 바로 고객의 불편함에서 핵심 메시지를 찾았다는 것에 정답을 두고 있습니다. 메시지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레저 카테고리의 소재로 성공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 경험이 어디서부터 불편함이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다음 이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의 개선의 사례를 제시하고 편의성에 대한 추천 이유를 고민하셔서 해결 방안을 도출합니다. 해결 도출된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도 이사 가듯 캠핑 가세요? 번호부터 불판까지 가방 하나에 쏙 이라는 광고 후킹 포인트를 발전시키셔서 핵심 메시지를 도출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메이커님의 광고 소재가 유저 반응이 좋지 않았다면 너무 브랜드 관점에서의 이야기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공통 소재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소재를 통해서 군중 심리를 끌어내서 자극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와디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와디즈 실시간 1위, 뷰티 토너 부분 1위 등과 같이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그 본능 심리를 자극해 주시는 소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댓글을 유도하는 워딩을 쓰실 수는 없겠지만 좋은 댓글이 달릴 수 있는 아주 예쁘고 활기찬 광고 문구를 써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광고 문구에서는 댓글이 좀 긍정 반응으로 많이 달리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게 되면요, 비용 없이 유기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도달시킬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면서 메이커님들이 지불하시는 노출당 비용이 더 낮아지는 긍정 효과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획득의 기대 제공보다는 손실의 자극을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사람이 어쨌든 본능적으로 얻어질 것에 대한 자극보다는 아직 얻지도 않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클수 있어서 이 포인트를 광고 문구로 자극하시면 오히려 확신의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유저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기존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객의 니즈를 우리 브랜드가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방향성의 메시지로 전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카테고리에 자주 언급되어졌던 리워드의 히스토리와 광고 소재에 미처 담지 못한 긴 이야기들은 스토리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광고 소재에 녹이셨던 후킹 포인트가 스토리 맨 최상단에 함께 위치해서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에게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시선을 잡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리를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은 결국 광고 소재에서 기초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광고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하셨다면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구매 전환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초 초기 단계를 광고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